자, 오늘 찍을 영상은 레프트를 한 번 더 가져와 봤고요. 저번에 차에 제가 어디까지 했었냐, 여기 있는 포획금물과 돗까지 만들고 게임을 종료했었죠. 자, 과연 이번에 차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저와 같이 알아보러 갑시다. 넘어가요. 우선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뭐 조합법 같은데 뭐 필요한 게 있지 않을까? 어? 여기 있는 단순 정수기랑 단순 그릴을 사용하면 뭔가 해결될 것 같죠? 단순 정수기는 바로 만들 수 있는데? 만들어주고, 정수기면 물을 정수한다는 뜻인데 이걸로 이제 물을 얻을 수 있는 건가? 아, 벌써 배고픔 부족하네. 돌겠네. 그러면 여기 있는 그릴도 만들어주자. 그릴까지 바로 옆에 놓아주면 이걸로 감자 구워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감자가 있거든? 자, 생각나 놓기. 아, 불을 지피려면 판자가 있어야 되는가? 어, 좋아. 구워지는 건가? 구워지는 거 맞고 있겠죠? 그럼 두 번째, 여기 이제 물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디 보자. 물을 만들려면 여기 있는 컵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없죠? 플라틱이? 아, 플라틱이 부족하네요. 자, 오상호. 거기 안 맞네. 저 플라틱 하나만 있으면 돼. 내놓아. 이건 됐죠? 어, 이거 플라틱이 아니네? 아이씨, 저기 진짜 플라틱이다. 자, 플라틱 내놓아. 됐죠? 좋아요. 아, 잠시만,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잖아요. 잠시만, 감자 요리. 어? 감자 요리로 바뀌었네. 먹어. 오, 배고픔 많이 찬다. 좋아 좋아. 감자 하나 더 넣고 이제 여기 있는 빈컵 만들어서 바닷물 채우고, 바닷물 넣고 판자로 바닷물을 끓이면 물이 되는 건가? 원래 그래요? 내가 과학 시간에 졸아가지고. 오, 야, 물 됐다. 이거 설마 컵이 하나 더 있어야지 물 따를 수 있는 거야? 나 플라틱 부족한데. 괜찮아, 하나만 더 얻으면 돼. 그럼 바로 플라틱 얻어주고. 그렇지, 바로 빈컵을 하나 더 만들면 되겠죠? 오, 담수 채우기. 오, 마셔봐. 오, 야, 물 개 많이 찬다. 뭐야, 대박이잖아. 그럼 이제 물도 해결 방법을 찾았고요. 어, 뭐야, 나 컵 왜 두 개야? 왜 컵이 두 개지? 뭐지? 내가 설마 인벤토리를 못 봤는데 제 인벤토리에 컵이 들어왔나요? 들어왔으면 컵 하나 괜히 만들었네? 안 돼! 자원 낭비 오졌고. 아, 그러네. 그냥 물을 사용해도 컵이 안 줄어드네. 그냥 물만 담는 거네, 말 그대로. 아, 나 왜 만들었어? 뭐야, 무슨 소리다. 아, 또 상어 너야, 저리 가. 이거 자동으로 사고 쫓아내는 그런 거 없나? 일단 고쳐줍시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포획금을 좀 더 만들어주면 파밍할 때 좀 더 좋겠죠? 자, 포획금을 하나 더 추가. 좋아, 섬이 아주 좋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뭘 해야 될까? 낚싯대? 낚시를 한다? 낚시로 물고기를 나가서 배고픔을 채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로프가 없거든요? 이건 좀만 나중에 하고. 도끼! 도끼도 좋은 것 같고. 차라리 이번엔 여기 있는 투척식 앵커를 가지고 섬을 제대로 탐험해 봅시다. 섬이 나온다면 이걸 사용해서 뗏목을 고정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섬이 나오면 뗏목을 고정시켜놓고 섬에서 자유롭게 파밍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럼 혹시 모르니까 미리 만들어놓자, 투척식 앵커. 근데 야, 이거 만들었는데 설마 섬이 아예 안 나오거나 그러진 않겠지? 에이, 설마. 아, 그럴 리가 있겠어. 이게 만화도 아니고. 섬이 나올 때 동안 집 좀 넓혀주고요. 섬을 찾으려 했는데 섬이 아니라 이상한 걸 찾았는데, 저번에 차에 먹었던 그 상자 나오는 배인가? 일단 저기라도 가봅시다. 제가 아까 플래그를 세워서 그런지 섬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자, 이제 돛도 있으니까 돛 반향을 이렇게 바꿔주면 알아서 저쪽으로. 상어가 무네요. 아, 상어야, 제발. 너네! 어, 아주 그냥, 어. 지금 넓힌 지 얼마나 됐다고. 아, 아직 해부도 안 끝났는데. 잠시만, 저 배도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더 움직이는데? 야, 내 반대 반향으로 움직이는데, 저거? 잠시만, 야, 기다려! 엄마! 잠시만, 이거 노, 내구도. 잠시만, 불안한데? 어? 괜찮겠지? 어, 와, 딱 됐다, 와! 어디야, 상자? 여깄다. 먹어. 어, 오케이. 이번엔 굉장히 안정적으로 먹었죠? 여태껏 내가 못 먹어본 경첩이라는 아이템이 있었는데? 어, 덩쿨 끈적이. 경첩. 아, 경첩도 있고. 뭐, 뭔가 많이 얻었어요? 이거 덕분에 이제 조합법이 많이 늘어나는데? 어? 큰 작물밭. 저장소. 뭐야, 배 위에서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거야? 너무 사기잖아. 일단은 만들 수 있는 게 늘어났고요. 여기는 작물밭을 만들고 싶은데, 와, 재료 진짜 많이 든다. 이게 나무를 키우는 건데, 이거? 그러면 난 작물을 키워야 되는데. 와, 섬이다! 섬 지금 저 끝에 살짝 보이시죠? 이거 화면으로는 보이려나? 저 끝에! 진짜! 희미하게 보이거든? 저거? 16호처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내가 앵커를 왜 만들었는데? 자, 바로 노 만들어주고요. 가자! 섬으로 가자!
저번에 봤던 섬보다 훨씬 더 커 보이거든요. 저거 뭐야? 이 섬에서 이것저것 다 얻어야지. 뭐가 나오려나 섬에서. 근데 자, 섬에 도착했어요. 뭐 특이한 나무 같은 것도 보이는데. 자, 여기는 제발 파밍할 게 많기를. 와, 갈매기로 날아다녀. 원래 있었나 갈매기? 그럼 여기서 이제 앵커 어, 특충용 앵커 어떻게 쓰는 거니? 어떻게 쓰는 건데? 어, 이렇게. 자, 픽업. 아, 이렇게. 오케이, 좋아. 요따가 배 세워두고요. 이제 배 안 움직이죠. 잠깐 둘러볼까. 오, 섬이 굉장히 뭣도 없는데? 파인애플이 있고요. 좋아요. 파인애플 두 개. 어, 수박도 있다. 근데 인벤토리가 꽉 찼으니까 이거 저장소 하나 더 만듭시다. 부족하네. 창고 하나 더. 와, 창고 개 넓다. 지금 당장 쓸모없는 것들은 좀 넣어줍시다. 자, 수박도 챙겨주고. 와, 수박 개 많아. 야, 여기 대박인데? 뭣도 없는데?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돌도끼? 금속도끼? 돌도끼 만들자, 지금은. 여기 있는 나무를 캘 수 있겠죠? 오, 판자 나온다. 어, 야자수 씨앗? 어, 야자수도 캘 수 있는 거야? 야자수가 없는데? 아니, 야자수가 없는데? 그럼 여기 있는 망고 같은 게 달려있는 것도 있는데 이걸 캐면? 망고나무 씨앗 주니? 어, 맞네. 망고나무 씨앗 주네요. 와, 망고도 주네. 패딩할 거 없나? 난 솔직히 금속을 약간 기대했는데 금속은 없네요. 저번에 차여든 금속 광맥이 엄청 희귀한 거였나 보다. 아, 그때 많이 캐놓을 걸. 아, 뭐야. 어, 상어. 괜찮아. 이미 물린 거 그냥 무시하고 덕해. 이미 물렸어. 기분 나쁘게. 한 번도 안 물렸다면 아, 맞으면 안 돼 하면서 도망쳤을 텐데. 아, 이젠 진짜 맞으면 안 돼. 아, 죄송해요. 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자,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돌아갑시다. 제고 갑시다. 아, 너 말고. 아! 자, 섬아 고마웠어. 잘 있어. 나 갈게. 잠시만, 배가 좀 돌았는데? 야, 잠시만, 배가. 야, 이러면 어떡하냐? 뒤로 가는데? 야, 갑자기 후진이 돼버렸어. 뭐야? 이게 뭐야? 잠시만, 배가 거꾸로 됐어요. 이거 뭐야? 그래, 일단은 재료도 많이 얻었으니까 완벽한 자급자족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봅시다. 일단은 손전등부터 만들자. 밤에 일하기 어두워. 오, 밝아 밝아. 그러면 여기 있는 작물밭을 좀 만들어 줍시다. 중간 크기 작물밭. 이걸로 수박이나 파인애플 같은 걸 키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파인애플까지 심어주면 완벽하죠. 오, 심을 수 있네. 담수가 필요하다고? 아, 야, 잠시만, 이것도 생수 줘야 돼. 약간 꿀. 아, 내가 특별히 준다. 이제부터 수박만 많이 얻을 수 있으면 솔직히 물도 필요 없거든요. 수박이 배고픔하고 물 둘 다 해결해 주니까 완벽하거든. 우와, 더블통. 이건 못 참지. 개맛있겠다. 아, 잘 먹겠습니다. 와우, 개꿀. 일단은 지금 당장 쓸 일 없는 건 전부 다 창고로 직행. 어, 야, 뭐해? 뭐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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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갈매기들이? 아니, 이젠 상어에 이어 갈매기까지 날리시는 거야? 좀 화날려 그래, 갈매기들. 그렇다고 이거 갈매기 견제한다고 계속 서 있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냐? 어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허수아비! 그래, 호수아비가 있었네. 갈매기가 밭을 공격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네, 이게 가장 필요했었는가. 이게 저 여기서 호수아비 만들어주면 되겠죠. 못을 만들어야 되잖아. 자, 못 만들어주고 호수아비까지. 야, 또 이러고 있네. 자, 조리가 조리가. 어, 이제 어, 잠시만, 새싹 태어나고 있다. 새싹. 자, 이걸 요따 이렇게 세워주면 좋아요. 이제 갈매기들 안 오겠지. 아, 상어 상어, 이거 안 돼 이건 안 돼. 아! 비싼 걸 뜯어먹으면 어떡해. 아직 할부도 안 끝났는데. 아, 못도 없단 말이야. 만들면 되지. 아, 갈매기. 아, 있잖아. 아, 한 마리밖에 못 막아줘 얘가. 아, 미치겠네. 왜 점점 바빠지는 거야. 아, 괴로워. 상어가 괴롭히고 갈매기가 괴롭혀. 살려주세요. 오, 저기 또 섬 있다. 두 번째 섬 털어? 근데 이거 갈매기들이 진짜 너무 귀찮다. 다행히 한 마리까진 허설이가 막아주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일단은 떡 있는 섬으로 갑시다. 이번 섬은 진짜 커 보인다. 배가 또 돌아가지 않기 위해 요쯤 세워둡시다. 일단은 다시 섬에 왔어요. 꽃 같은 건 지금 캘 필요 없는 것 같고 여기는 나무나 많이 캐갑시다. 환장 의뢰로 쓸 일이 많은 것 같아. 잠시만, 나 이렇게 캐고 있을 때 갈매기들이 내 걸 빼서. 안녕히 계세요. 어? 여러분, 에이, 설마. 에이, 거짓말. 어, 그래, 파인애플 잘 있고 수박이
어? 수박아? 안 돼! 이 개같은 갈매기 새끼를 멸종시켜버릴 거야. 그래도 파인애플이라도 살렸으니까 마음 놓고 섬이라도 다시 파밍합시다. 아 갈매기. 아 아니야 여기서 수박 나올 거야. 여기서 수박 나오면 쌤쌤이야.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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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어, 뭐야? 어? 뭔가 개 많이 떴는데. 잠시만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박이 중요해. 근데 수박이 없어요. 이 거지 같은 게임. 일단은 여기는 딱히 털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파밍하러 갑시다. 이번엔 요 밑에 있는 걸 파밍해야겠죠? 스크랩. 아 그래도 조금 있네. 아 상호. 상호야 나 너무 아파. 때리지 마. 갈매기 때문에 많이 상처 입었단 말이야 이미. 아우 아파라 이씨. 그래도 스크랩 6개나 캤으니까 뭘 옷으로 바꿔주고 포획 그물로 전부 다 바꿔주면 되겠죠? 로프가 부족하네 이젠. 자, 하나 둘. 좋아 이러면 파밍 엄청 잘 되겠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상어가 물어뜯어서 부셔버리면 안 되니까 둘러싸. 둘러싸 둘러싸 둘러싸. 플라스틱이 부족해? 나머지 둘러싸는 건 나머지 나중에 하자. 좋아 다시 주랑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물도 해결됐고 식량도 해결됐고 자급자족도 해결됐으니까 이제 섬의 기술력만 발전하면 되겠죠?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유방!